자, 분수대로 가시는 분들은 수감복을 벗어주시고요. 조끼 좀 벗어주십시오. 조끼 안 됩니다. 조끼 안 됩니다. 조끼 안 됩니다. 조끼 벗어주십시오. 조끼 안 됩니다. 조끼 안 됩니다. 조끼를 왜 갑자기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? 한 명만 먼저. 한 명만 먼저. 조끼를 왜 갑자기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? 추세 추세. 궁금해서요. 대답 좀 해주세요. 조끼 분을 왜 갑자기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? 무슨 법분 거가 있습니까? 선생님 잠시만요. 갑자기 왜 조끼 입은 게 문제 되나요? 그러니까 협의, 대답 좀 해주십시오. 아니 협의 과정이니까 이해하셔. 네. 나 협의 과정이잖아요. 네? 그동안 15일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? 무슨 법근거가 있나요? 선생님 뒤에 다른 분들 저기요. 가시니까. 무슨 법근거가 있나요? 네, 막으세요. 아니 한 번에. 무슨 법근거가 있어서 조끼를 막는 건가요? 대답 좀 해주십시오. 누가? 저는 언론 보도로만 접했는데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식의 말을 들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와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옆에는 또 관광객들은 그냥 들어가셨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 국민들을 구분시키는 것 같아서 위험한 사람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아서 아주 작은 힘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참여했는데 우리가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는데 박근혜가 감옥에 보낸 사람들도 아직 감옥에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이 같은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